그제부터 시작해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많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. 사흘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. 다음 주 교섭이 진행되지만 핵심 쟁점인 기본급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의 견해차가 커 파업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합니다. 김건규 기자입니다.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. 대전 세종 충남에서 첫날보다 80개 학교가 준 174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 급식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대전은 전체의 10.5%, 충남 9.9%, 세종 57.4%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.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시도별로 파업 종료 집회를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잠정 복귀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주 9일과 10일 이틀간 노사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서 파업 연장 가능성은 여전합니다. 연대회의 측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며 기본급 6.24% 인상에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을 포함해 정규직 대비 80% 수준의 임금 보장을 주장합니다. 6.24%가 왜 나왔냐면 그게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달라는 요구예요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과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교육당국은 근속 연차에 따른 허봉 상승분은 없지만 초임 기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세전 월 200만 원 정도로 정규직과 비슷하고 정액 근속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1.8% 인상안에 비해 과다한 요구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현재 교육청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다만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관건은 재정인데 현재로선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들은 다음 주 교섭 여하에 따라 연장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또 한 차례 급식 파행 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